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생각지 않은 때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대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집을 비우고 사업차 멀리 갔을 때 종들은 집안 관리를 잘하고 특히 밤에 도둑이 와서 곡식이나 보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불침번을 서야 한다는 의미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켜야 할 보물이나 많은 재산도 없는데 뭘 깨어서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고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여 도둑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두는 한심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상 베드로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므로 특별히 게으르다, 불성실하다는 흠집을 잡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돌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깨어서 집을 잘 지키고 주인이 시킨 일을 잘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지만 본문에 있는 비유는 단지 깨어서 지키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업무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이나 혹은 3시간 혹은 5시간 그 이상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열쇠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5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중언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치 주문처럼 외운다든지 또는 예수 이름이나 예수의 피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40번 불렀는데 낫지 않으니까 100번 그 이상을 불렀더니 병이 낫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단 시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성추행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고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의 피가 마치 마술을 부리고 주문처럼 불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 이름과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딱 맞게 또는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생활하라는 말은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합하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삶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신앙 연륜이 30년이 되고 교회 목회자나 장로, 권사 등등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그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라 하더라도 껍데기만 가진 기독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믿음이 가득한,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이라는 뜻은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삶의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집에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리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믿을만 해야 되고 또한 현명하여 실제 업무에 매우 능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그의 가족들에게 때마다 적절한 양식을 나눠 주도록 맡길 수 있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관리인이 누가 있을까?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할당된 하루 분량의 곡식을 의미하는데 배급의 양을 말합니다. 그 당시 부잣집에는 주인의 가족들과 많은 하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식솔들에게 곡식을 잘 분배하는 것은 집 관리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고 많이 주면 금방 동의할 것이고 너무 적게 주면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림살이인데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살림살이를 잘해야 안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매우 지혜롭고 진실하게 했던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식량을 아껴서 비축하여 다가오는 7년 기근 동안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족속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조카들까지 70명의 식솔들을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7년 기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견디게 해준 비결은 공평과 지혜로운 분배에 있었습니다. 공평과 지혜로운 분배가 곧 그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서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430년 동안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그냥 육신적인 식량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그날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중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밤 이슬처럼 내려주시던 만나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며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적절한, 즉 때와 시기가 잘 맞는 기회를 따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집은 교회이며 집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하늘의 양식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전파할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진실하고 지혜 있는 일꾼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섬기는 자, 즉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고 12 제자를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시고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청지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시고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깊으시지만 의와 죄에 대해서는 매우 냉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잘 아시고 매우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삶의 기술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분쟁하실 때 보면 치고 빠지는 일을 아주 적기에 적소에 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세차게 몰아붙이시면서 징책하시다가도 순식간에 바리새인들의 덫을 알고 피하시며 몸을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중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감정이나 충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감정과 냉정을 매우 적절하게 잘 핸들링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원수들이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보혈과 속죄와 의와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눠주신 영의 양식은 예수 믿는 자들 누구에게라도 조금도 부족하거나 혹은 남아서 낭비되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은 하늘의 양식과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분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같이 하늘의 집, 즉 교회를 잘 관리하시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적절히 나눠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 그렇게 완벽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디 있다고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힘들고 거칠은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종은 상받은 종인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챙겨주고 곳간을 잘 간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모든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완벽하게 수행한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이 바로 주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권을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먹이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종은 예수님 자신이 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받아 오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자, 즉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 권세 부리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인애와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으로 믿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의 복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여기서 복의 근원은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복덩어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지만 그 속성은 이 세상에 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종, 칭찬받은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유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신다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종을 사도나 복음전도자, 성도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충성된 사도나 복음전도자, 성도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의 구절을 들어 여기서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보살피고 성도들을 영의 양식,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이신 예수님을 본을 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잘 살피는 종, 사도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장차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므로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은 누구일까요? 이 종은 악한 종인데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이며 노비는 누구일까요? 노비는 동료 하인들을 말합니다. 주인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같은 종들인데 주인이 없으니까 대장 노릇을 하고 같은 동료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와 악법인 안식일법을 가지고 같은 유대 민중들을 얽어매고 만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안식일법으로 묶어서 헌물과 재물들을 성전에서 웃돈을 얹어서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악덕 종교 장사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위선을 떨고 유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상전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 무리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은 주님이 오는 날, 즉 마지막 심판날에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악한 종들,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모세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탈무드라는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이 고범죄에 대한 대가를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에서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매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종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